잘쓰네요.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달수의 K리그2 현장 중계가 있는 날이다. 정장을 입은 달수. 낯설다. 아, 뭐 정장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 그래? 맨날 추리 입다가야. 네네, 고맙습니다. 팬에게 선물을 받은 달수. 이게 좋은 거예요? 파이팅!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달수야, 그거 내가 준 거야. 경기장에 도착한 달수는 방송 오프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프로페셔널한 달수. 낯설다. 사전 이벤트로 뜨거운 경기장. 어라? 오프닝을 준비하는 캐스터가 낯설지 않다. 옆 동네 이스타TV의 박종윤 캐스터. 올해부터 달수와 현장 중계 호흡을 맞춘다. 열심히 올라오길 바랍니다. 자, 지금 상대방의 선수들 볼 때문에 오프닝 촬영 종료. 오랜만에 현장 복귀 하셨는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맨날 현장 복귀야, 현장 복귀. 현장에 나온 달수는 설레고 쑥스럽다. 일단 뭐 그 현장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현장이 돈이죠. 현장이 나오면 좋죠. 항상 좋고 선수들 뛰는 것도 가까이 보는 거고 네, 또 이렇게 막 그 원래 잔디가 좋아야 되는데 잔디는 좀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푸른 잔디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현장 나오면 좋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저녁에 그러니까 주말에 요새는 그래서 낮에는 현장 밤에는 골방 이렇게 해서 중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베가놈이나 이런 사람하고 이제 클래스가 좀 차이가 나는 네. 아주 훌륭한 캐스터. 저기 인스타에서 얼마 받아? 저희는 이제 돈을 이제 받. 주원이 오래 못 가. 같이 하는. 네. 그 박성 선수의 조기 축구. 맞아요. 네, 그것도 같이 슈퍼러브 같이 찍었었죠. 네. 우리 그런 계획 안 하니? 우리 맨날 그 이상한 휴지 같은 거나 만들고 말이야. 여러분들 이 기회에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그 휴지는 저희 크루들이 인기가 많은 달수. 원래 이런 데 나오면은 이렇게 팬들이 사진 요청을 많이 해요. 아, 엄청하죠. 좀 저 이렇게 만나면 좀 아는 척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막 입던 옷에 사인, 제 옷에 사인해서 막 드리고 그럴 테니까. 고맙죠? 항상 이렇게 하면. 아니면 스테이크를 두 개 사? 먹을 수 있겠어? 다른 거? 저기 여러 개를 먹자고? 여러 개를. 하나면 됐어요가 아니고 저 이거 큰 거 하나 주실래요, 스테이크? 네. 네. 할부 되나요? 그건 안 돼, 달수야. 달수는 현장에 나와서도 계속 휴지 걱정을 한다. 정말 그 저 달수를 좀 힘줘서 발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쌍디그 그런 거 있잖아. 아, 요즘 사람들이 이게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너무 된 발음들 많이 해요. 뭐 있잖아요. 소주인데 막 소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달 떴는데 막 딸 떴다 그러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휴지는 좀 해명해 주십시오, 이제. 라이브에서 해명. 뭘 라이브에 자꾸 해명을 해요? 정체가 뭐예요? 뭘 정체 이게 악마들이네. 이 휴지는 진짜 저희 크루들이 제가 무슨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애입니까? 아이 참나. 아이 내가 억울하네 진짜. 네. 신현아님은 자축옥장 즐겁게 보고 계세요? 그 이유로 안 봐. 그 휴지 이유로 안 봐. 풍선 많이 쏴주세요. 인사를 잊지 않는 달수. 풍선이 곧 달수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풍선 많이 쏴주세요라고 영업을 하시는. 아니 이게 무슨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즉각 반응이에요. 그냥 자동 반사. 네. 인사하면 아, 풍선 쏴주세요 이렇게. 식사하셨어가 아니라 풍선 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은 축구장에 많이 와주세요나 뭐 이런 거. 그거는 뭐 K리그가 돈 버는 거지 제가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돈 벌 수 있는 걸로 구체적으로 달순이 라이브에 풍선 쏴주세요 이렇게 뽑혔습니다. 네. 우와.
아이스커피다. 커피를 사온 센스. 박종윤 캐스터. 역시 잘생기고 센스도 좋다. 단순의 라이브 구독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저 이스타TV도 구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냥 보기만 해가지고. 이스타TV 알고 계시나요? 아, 예. 그 조니한테 혼나고 구독을 했습니다. 네. 억지고 약간 억지고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니가 좀 그래. 네. 자연스럽지가 않아 얘가. 아무래도 이제 또 명망높은 해설위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어는 기본적으로 저는 B급입니다. 근데 이분 이제 A에서 S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제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요즘 약간 내려오셨나요? 네. 데려가. 아, 네. 아 크루 잘 뽑았어. 아 예. 아 이제 주원이 형이랑은 저랑은 약간 부부가 중계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나 아마 주원이 형 형수도 주원이 형도 주원이 형수보다 저랑 더 오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있는 느낌이면은 방송 위원님이랑 달순애랑 하는 건 이제 연애하는 느낌이죠. 연애하는 느낌. 연애요? 불륜인가요? 아니 데이트하는 느낌이지. 이렇게 부부는 원래 좀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심이 이럴 때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 예. 요즘 집에 잘 안 들어가신다고. 네. 아, 네. 달순애 라이브 어쨌든 저희가 유튜브가 누군가가 라이벌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하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본다고 저기를 아마 안 보고 이거 본다고 저쪽 안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중에 또 콜라보 방송도 한번 해 주시면 네, 함께 앞으로 나가서 저희의 목표는 대사님으로 감스트를 잡으러. 네. 위쪽 죽이고 위쪽 죽이는 이런 거 아니라며. 잡으러 간다기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잘 가보자. 네. 저희 다 같은 식구입니다. 네. 감스트 이제 추구하면서. 네. 그 나중에 방송 위원님도 이제 삭발 한번 하시고 저 이제 주원 형이랑 멸망전 눈썹 밀기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네. 아 달순애 라이브 화이팅 하시고 이스타TV도 재밌는 컨텐츠 많이 올라오니까 저랑 주원 형 찾아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순애 화이팅. 주원이 오래 못 간다니까. 주원이랑 별풍선 어떻게 나눠? 아 저희 좋아요. 어? 아 저희 좋습니다. 저랑 주원 형이 주원 형이 잘 나눠줘서. 아 진짜? 아 괜찮아요. 어디 얼마야? 어디요? 거의 뭐 그 정도입니다. 아 그래? 네. 아, 네, 협상이가. 고맙습니다. 먹읍시다, 먹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 드시죠? 근데, 제가 나는 좀 약간 딱딱할 줄 알았거든? 찝었는데, 육즙이 장난 아닌데? 어. 야, 이런. 요즘 프로토크도 좀 잘하는구나. 아, 이게 맛평가. 맛을 음미하는 달수. 과연 그의 평가는? 먹기 좋게 되겠네. 어우, 재밌네. 재밌는 맛인가? 맛이 재밌어. 재밌네. 좀 싱거운데. 맞죠, 맞죠. 이게 소스를 찍어 드셔야 돼. 아 진짜? 네, 네 소스를 안 찍어 드셔서. 완전 간이 안 맞더라. 네, 이쪽은 백종원이고 제가 조보한가요? 점심을 먹고 팬들과 사진을 찍는 달수. 남자 팬. 또 남자 팬. 그리고 남자 팬. 역시 남자 팬. 마지막으로 아기 남자 팬. 달순애 라이브 유튜브 남녀 성비가 94:6. 달순애 라이브는 여자 아나운서 채널과 크게 차이가 없다. 야! 아이돌. 야, 나 싸움 맞자 저기 가서. 맞는 거 찍을 거. 위원님, 위원님 방금 자본주의 미소 너무. 아 바로 나와요. 그건 저 의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권영이 형. 저는 이제 오늘 박중현 캐스터의 언제나 그냥 묻어가는 거죠. 통장 입금된 만큼만 일합니다. 멘트도 정확하게 입금된 만큼만 멘트를 할 겁니다. 멘트 세우셨다고. 오늘은 한 몇 번 정도 얘기하면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바닥 조심하세요. 중계석에 앉은 달수. 잘 어울린다. 멋있게 찍어주세요. 멋이 없... K리그 스토리텔러로 선정된 달수. K리그의 다양한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수는 열심히 중계를 한다. 경기 종료.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경기 마무리. 96분의 시간에 동점골이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1-1. 치열한 경기가 끝났다. 정식 중계는 두 번째죠? 지난 경기. 시즌 2라운드니까. 1라운드 때 부천했었고. 네. 박문성 위원님이 달순애 라이브에서 보시는 저는 어떤가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고참 선배 캐스터분들이랑만 했었잖아요.
조민호 선배도 그렇고 배성재 캐스터님도 그렇고 저보다 한참 선배인데 네. 그분들은 이제 고인물이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울 돌릴 수 없다. 아 예예예. 예, 예. 이제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 묻어서 나도 왠지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네. 그러긴 사실 저도 나이가 좀. 네. 아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또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예.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 잡아주고 예. 그래 좋죠. 경기가 무엇보다 재밌네요. 그러게요. 어 지난번 우리 같이 부천도 재밌고. 아 그거 재밌었죠. 어, 이것도 좀 막판까지 와 PK 막 나오고 난리 나네. 와 PK 두 방을 놓칠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야. 그래서 사실 거기서 끝난다고 네, 봤는데. 네. 근데 그걸 또. 근데 오늘은 이거를 제가 아까도 했지만 이 무승부를 제 탓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영광 선수의 말이었어요. 아 그렇죠. 어, 이거 네. 제가 전혀 예. 자기가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김영광 선수한테 잘하라고 응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김영광 선수가 아 부정을 탄 건가요? 오늘 왔으니까 우리가 이기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김영광 선수의 얘기였기 때문에 난 아무 말 안 했거든. 어, 지가 그런 거지. 캐스터가 더 많나요? 아 마카 마카? 아니 농담이고요. 실수라기보다 뭐 제가 오히려 다 뭐 주원 형이나 방송 형님이나 제가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주원이 형은 이제 사실 조마조마한 거는 그거죠. 우리 둘 다 서로 욕할까 봐 그게 조마조마한 거고. 네 방문성 의원님이랑은 아직 많은 경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서로 멘트가 겹쳐서 실수할까 봐. 근데 그런 게 워낙에 뭐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네. 아, 그런 건 뭐, 잘하지. 네. 엄청 잘해. 네.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아까 마지막으로 사실은 안산은 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네 수원이 저기 뭐야 그 연패는 끊었다. 아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저걸 보고 수원이라고 하신 거. 아까 저 김현성이라고 몇 번. 아 나 김현성 해븐. 계속 김현성 해븐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 난 뭐 이렇게 두 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되게 잘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많이 배워야죠. 아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그냥 되게 이렇게 겸손해 보여요. 달수의 주말 현장 중계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의 하루는 멈추지 않는다. 밤에도 달수네 라이브는 계속되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달수의 열정.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독도에 있는 스무스러운 감독. 주말 배팅이가 더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주말 배팅으로 놀러오세요. 돈 있는 곳을 누가 찍으래.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어!